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을 위한 리브맘 얼음골 냉매트라는 제품입니다. 소개하는 모델은 더블 세트인데, 봄 매트와 두 개의 베개, 사용 방법 설명서, 물을 주입하는 주입구와 마개가 들어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라고 해서 사이즈가 큰줄 알았는데 펴보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더블이라는 이유는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죠? 한 개. 더블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은 이제 몸만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퀸 사이즈 같이 이제 넓은 침대에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놓고 몸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싱글 사이즈나 슈퍼 싱글 침대를 사용할 땐 이렇게 세로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물 주입구는 물이 새지 않게 1단계, 2단계로 막는 이중 마개로 되어 있고요. 원단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후에 말려 두더라도 다른 제품과 달리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요. 테두리 부분은 물이 새지 않게 고주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얇은 재질인데 이 중간에 보면 도톰한 게 뭔가 있는데요. 물을 골고루 순환하게 해주는 쿠션 패드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 확연한 디자인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몸 전체를 커버해주는 제품이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뭔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곰팡이 자국으로 보이고요. 오래돼서 이렇게 누렇게 좀 변색이 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꾸게 됐고요. 마개 방식은 비슷한데 얘도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모양은 좀 다릅니다. 베개의 경우는 모양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가운데 패드가 있는 것도 둘다 비슷합니다. 근데 얘도 보면 거뭇거뭇하게 곰팡이 같은 게 생기고 변색이 된걸볼 수가 있죠. 물 주입을 할 건데요. 물은 이제 이 더블 매트의 경우 한쪽 매트에 4리터씩 총 8리터를 주입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바로 주입해도 되지만 깔때기를 이용해서 하면 좀더 편하게 주입이 가능합니다. 물 주입할 때 입구 쪽을 좀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좀더 편하고 빠르게 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방수지에라서 혹시나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스며들지는 않고요. 순식간에 2리터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통을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리터의 물이 다 들어갔고요. 물이 모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좀 빼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타사 제품과 달리 보시는 것처럼 내부 패드가 거의 빽빽하게 들어있다 보니 중간에 물이 넘치는 문제도 없고 공기를 많이 빼내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는 걸 볼 수 있는데 밀어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공기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물이 새지 않게 이중마개를 닫아주면 완성입니다. 나머지 물은 좀 털어주고요. 좌측은 물을 넣지 않은 상태고 우측은 물을 넣은 상태인데요. 우측 매트는 물을 넣지 않아서 가볍죠. 우측 매트는 물을 넣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좌측 매트는 평평한데 우측 매트는 물이 들어와서 꿀렁꿀렁한 걸. 다음은 베개에 물을 넣을 건데요. 베개는 1.5리터 정도를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깔때기를 꽂고 물을 부어주는데 그냥 넣으면 이렇게 물이 넘치기 때문에 깔때기 부분을 좀 들어서 넣어주면
넘치지 않고 빠르게 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넣으면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베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똑같이 밀어서 공기를 빼주고요. 너무 과도한 물은 이렇게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요. 베개를 끼워서 넘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개도 완성이 됐습니다.